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드코어 야생 112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112일차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자신 없어요. 오랜만이지 않나? 오늘 조금 자신이 매우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안 하고 싶었거든요. 미션에서 정말 많이 오는 미션이 하루 동안 갑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기, 갑옷 입지 않고 땡땡땡 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하드코어잖아요. 제가 하드코어다 보니까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서 며칠 차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얘기를 해서 이게 맵이 너무 아까우니까 죽어도 그냥 살아나면서 플레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살아나는 걸로 이야기가 됐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안 죽으려고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션에서 갑옷 입지 않고 모모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도 몇 번 했지만, 아, 갑옷 입지 않고 죽을 만한 걸 안 할게요 라고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 한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미션인데 계속 안 하겠다고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죽더라도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거라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불사의 토템들도 싹 다 준비를 했고, 가능한 한 최대한 안 죽으려고 할 건데요. 일단 갑옷을 입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거가 용잡기예요. 의외죠? 그냥 갑옷 입지 않고 여기 돌아다녀서 야생 하룻밤 보내기도 아니고, 그냥 용잡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용잡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갑옷을 입지 않을 거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조금 해놓긴 했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놓긴 해서 좀 나름 자신 있어요. 나름 자신 있는 게, 연습 같은 식으로 이게 되길 하나 하고 가끔 보긴 했어가지고, 물론 여기 말고 다른 겜모월드에서 되긴 하나 하고 각을 봤어서 될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도 나름 드래곤에 대한 업적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하드코어 야생이랑 그리고 일반 야생 포함해가지고 드래곤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일단 굵직굵직한 거, 맨손으로 드래곤 잡기.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검 같은 거 안 들고 맨손으로 드래곤 잡기랑, 맨손 용을 맨손으로, 야 거의 반피 가까이, 와우! 와, 그리고 건날개랑, 그리고 그 뭐였지, 느린나카 포션 먹어가지고, 느린나카 포션 먹어서 하늘에 날면서 석궁으로 드래곤 잡기 해봤고, 피 깎인 거는 뭐 다른 거 같지 않은 느낌인데, 세 발 다 들어가지만. 오케이. 자, 지금 피 제가 보기엔 방금 세 발 다 들어간 거 같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말 타고, 말을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드래곤 잡기도 해봤고요. 아, 이거 안 했다. 빠른 장전. 아, 내 멀티샷에 빠른 장전 안 넣었어. 그리고 여우를 끈에 매달고, 끈에 여우를 매달고 데리고 다니면서 드래곤한테 여우가 맞지만 불사의 토템 먹여가면서 드래곤 살리, 그 여우 살리면서 드래곤 잡기도 해봤고.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직까지 주인을 한 번도 사용이, 어, 여우야, 여우야, 어! 살았어! 우리 여우! 우리 여우! 지금 용한테 끌려갔다 왔어요! 여우야, 자, 여기! 어디가! 어디가! 여우야! 여우야! 한 번 갔다 왔어? 여우야, 서봐, 서봐, 서봐! 주인님이, 안 물고 있지? 주인님이 이거 부세 쪽에, 와! 와, 진짜 많다! 그리고 침대로! 침대를 이용해서, 아마 내가 직접적으로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침대로 빵빵빵빵 터트려서 드래곤 잡기. 지금 5개째죠? 5개. 오오오, 안 날라갔고, 안 날라갔고. 자, 혹시 보니까 황금사가 아끼고요, 아끼고요. 자, 오케이, 오케이! 한 대인가? 남았나? 남았나? 한 대 남았나? 오케이, 좋아. 빵! 나이스! 굿! 와!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 엔더 수정을 설치하면 그걸로 피회복하는데,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피회복하는 거 들어갈 때 데미지 넣어서 그걸로 죽이기도 해봤고, 피회복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빵. 오케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안 쳐놨다. 빵. 일곱 번째로 그 용을 만들기 쉬운 장치라고 표현할까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 공간 만들어서 잡기 일곱 번째.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분대를 도전하고 있지만 1분대를 아직 도전 안 했으니까 2분 안에 2분 정도의 2분대에 잡았던 드래곤 잡기까지 해봤었죠. 띠구요? 나를? 아 나, 나이구요? 오케이. 근데 저 지금 진짜 내구도 없는데? 이거 내구도 진짜 없는데? 진짜 터질 것 같은데 내 뚜껑? 자 맞으면서 하기에는 와 깨졌다 씨. 불안했는데 자 바꾸고 자 제발 제발 제발. 자,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세긴 세거든요. 그 다 맞췄을 때는 약하지만 다 맞췄을 때보다 약하지만 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꽝 꽝. 오케이 끝. 2분 30초인가요? 느낌은 2분 30초인데 이거 정말 8가지의 방법으로 용을 다 잡아봤었는데 새로운 업적이 추가됩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드래곤 잡기.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지금 드래곤 잡는 것만 얘기했는데 제 조회수가 정말 높은 영상 중에 하나가 드래곤을 잡지 않고 건날개를 가져오기라고 하는 영상도 정말 조회수가 높거든요. 자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돼. 출발. 자 출발. 출발. 자 활로 견제. 오늘 활로 견제하자. 왜 이렇게 느린 거 같냐? 출발. 야 앞에 블록을 왜 밀어내? 그거 필요 없어. 자, 일단 갑니다. 자 용 오면 용만 쏘면 돼요. 쐈어. 어, 나 내렸어. 잠깐만. 용은 너무 고인물이라서 약간 자신이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왼손에 들고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왜 쉬운지 몇 개만 이야기 드리고 갈게요. 일단 제가 맨손 드래곤 잡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 신호기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쉬었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신호기가 있고요. 신호기 때문에 갑옷을 다 벗어도 저항투 버프가 걸립니다. 저항투 버프가 걸려서 쉬울 거고 재생 같은 것도 걸려서 쉬울 거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엔더맨이 없을 거예요. 제 근처에. 이거는 버그가 아니라 지금 이쪽 엔더팜 잘 봐야 돼가지고 엔더팜 쪽에 엔더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엔더맨이 좀 비어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몸이 맨몸이지만 엔더맨한테 맞을 일이 많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치 안에 들어가면 엔더맨이 잘 못 때려요. 그래서 도망치기도 편하고 엔더맨도 여기 들어와서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엔더맨 같은 거 컷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아마 좀 더 그렇게 어렵진 않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더 좋은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그 제가 아직 용 잡을 때는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레일 결계라고 레일을 이용하면 엔더맨이 못 들어오는 결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두 마리 이상이 되면 비벼져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꽤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라서 이거 들어가는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겁난다? 왜 여기로 오냐? 이쪽쯤에다가 레일 결계를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좋아. 고인물이라서 정말 제가 지금 거의 한 300일차 가까이 막 그 야생으로만 300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상식이 뛰어나요.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고 좋아요. 완벽합니다. 바로 가죠? 아 근데 쉽게 잡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야간투지 먹고 버리고 갑바 벗습니다. 건날개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방어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벗겠습니다. 벗고요. 뭘 버리지? 하나 버려. 불세트 하나 정도 버려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급하잖아. 그러면 도중에 포기할 생각도 있거든요. 솔직히 포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진짜 따다다닥 입으면 이렇게 입을 수 있거든요. 우클릭으로 입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 가능성도 있어요. 위험하면 약간 자신감이 넘치긴 하는데 그래도 위험하긴 할 수도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검으로 가능하면 안 때릴 겁니다. 검으로 가능하면 안 때릴 건데 혹시나 그 엔더맨 오면 잡아야 돼가지고 검 준비한 거고요. 소리 사운드 체크하고 오케이 가봅시다. 맨몸 맨몸으로 우리 맨몸 맨손에 미션은 없었어요. 맨몸만 있었어. 맨몸으로 드래곤 잡기 한번. 어씨 엔더맨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엔더 수장이 전부 다 켜지면 끝나는 거고요. 일단 이거 먼저 파괴해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먼저 파괴 좀 하겠습니다. 어씨 잘 안 들어가네. 뿅 뿅. 활을 원래 저 이 활 없었거든요. 준비해놨어요 이거 활. 오케이 지금 이걸 똑바로 보여주기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대충 옵션 보셨죠? 제일 좋은 활입니다. 오씨 파괴가 안 되는데? 좀 높다. 철창은 두 갠데? 부셨고 나 용 중간에 있어요. 오케이 중간에 있을 때가 저한테는 더 기회인데. 아 여기 올라가도 될까? 어어 파괴했네. 아 저기 올라가서 파괴하려 했는데 뭐나 맞냐? 저기 위에? 올라가도 될까? 용 한번 오고 이때 훅샷 한 대 딱 맞추고 한 대 더 맞추고 오케이. 근데 피해복 아직 하고요. 어 올라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낙딤 입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잘하는 선택일까? 어 이거 좀 겁나는데? 안 보여. 게다가 어차피 용 안 와요? 일단 저기 맞춰보자. 저기 좀 더 아래 좀 더 위 많이 위 많이 위. 이게 안 나? 으! 내려 데미지 조심. 오케이 괜찮아요. 와 이거 파괴가 너무 느려. 내가 지금 오랜만에 해봤더니 어 파괴된 건가? 뭔가 파괴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블레스 오케이 파괴 완료. 오호 오랜만에 엔더 수정 늦게 파괴하는 모습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버린 거지? 자 일단 남은 게 몇 갠지. 오케이 이거 하나? 저 위에 블레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맞출 수 있나? 맞출 것 같은데 왜 안 맞지? 맞을 것 같은데? 자, 조금만 위. 오케이 됐다. 없지? 없잖아. 일로와 이리온. 자 이제 활로 맞추면 됩니다. 검으로는 안 때린다고 했던 이유가 드래곤이 밀어내는 걸로 맞으면 솔직히 겁나거든요 저도. 그래서 활로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장전해놓고 가까이 오거나 하면 이걸로 맞추자. 이제 저 집중합니다. 갑니다. 빡집중합니다. 오케이 중간으로 온다. 중간으로 올 때 활을 맞추면 활을 맞아요. 물론 내려온 다음엔 안 맞지만 내려오는 도중에 다 맞기 때문에 이때 완벽한 딜을 넣어야 돼. 자 이때 자 이젠 딜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원래는 여기서 검으로 때리면 좀 더 편하겠지만 검은 안 돼요. 저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화살 벌써 다 썼나? 어? 뭐야 나 무한 어 무한 안 붙였어? 화래? 잠깐만 이러면 좀 곤란한데? 어? 무한을 안 붙였었어? 잠시만요 신중해 줘야 돼요. 이제 화살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화살 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신중해져야 된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나름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 엔더 수정으로 파괴하기도. 왜냐면 폭발 데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황성 폭발 데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이씨 안 할라 했었는데 해야겠다. 이게 얘도 회복되는 거라 빨리 파괴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내가 무한을 안 붙였냐 어떻게. 근데 맨몸인 건 맞죠? 맨몸인 거니까 이렇게 해도 잡아도 되잖아. 얘 위치를 파악하면서 해야 돼. 이거 하려면 이게 어딨지 지금? 아래 보면 큰일 납니다. 좋아 피 회복되기 전에 많이 맞추는 게 중요. 오케이 와라 오케이
자, 반피 가까이, 반피 가까이죠? 조심, 조심, 조심. 설치하고. 오, 잠깐 엔더맨 남았어, 엔더맨 남았어. 자, 저 추적 파괴. 어, 일단 추적 그냥 파괴 놓을까?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지금 파괴하고. 와, 근데 이거 파괴되는 것 때문에 우 여기 뚫려가지고 먹고. 일단 저 엔더맨을 어떻게 처리하지? 엔더맨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 이리 와, 이리 와, 리온. 오케이, 오케이. 개, 오, 결계 만들어 놓기 진짜 천만다행이네. 좋은 판단이었고. 신중하게. 아, 아, 나 오늘 화해 실력 왜 이러지 진짜? 아, 짜증나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화해 실력이 좀 문제가 있어. 오, 뭐야, 나 옷 입었다. 옷 입, 옷 실수로 입은 거 입. 괜찮 괜찮. 어차피 맞지 않았어요. 실수로 입었던 거였어요.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지금? 자신도 없고? 요 왔다. 한번 도전해봐? 어, 어. 또 엔더맨. 한번 때려봐? 자, 혹시나 바로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불사의 토템을 왼손이랑 2번 키에 놔두고 이게 앞에 가서 때릴 수 있어. 오오, 봐봐 내가 안 때리는 이유라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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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계 나이스. 근데 용이 올 거야. 용이 오기 전에 엔더맨 처리해놔야 돼. 오 결계 안으로. 엔더맨은 이래서 문제예요. 결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용 나오면 그때 석궁을 한 발 맞추자. 아직 괜찮아. 아직 할 말해. 좋아. 야 왜 안 오냐? 들어가도 되나? 아 이거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가지고. 온다. 나한테 와요. 무조건 용은 끝나면 플레이어한테 한번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맞췄고. 좋아요. 아 들어가서 잡는 거는 무리인 것 같은데 안 생각해도. 잠깐만. 이게 제일 베스트란 말이야. 이걸로 하는 게 지금 나의 베스트는 몇 개 남았어? 활 23발? 이걸로 가야 돼요. 이게 제일 나아요. 지금 나한테는 이게 제일 나아.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엔더 수능 쓰는 거. 아 봐. 우와 봐봐 폭발 데미지. 이 폭발 데미지. 우 나 뭐에 맞았다. 용인가? 블레스. 황금사가 막 먹고 반피 깎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반피 깎았어요. 그래도 나름 또 내려왔구나. 아 이때 활을 다 맞춰야 되는데. 자 딱 정확히 반피보다 더 많이 깎았죠? 이거 황금사가 먹으면 피 늘어나니까 이 늘어난 피로 여기 블레스가 있는데? 이 늘어난 피로 어떻게 해본다고 하려고 했는데 블레스가 있어. 오케이 나 한 대 정도 더 때릴 수 있는데 지금 한두 대 정도 때릴 수 있는데 근데 네 세대 도망갈래요. 더 못 때리겠어요. 아닌가? 때려야 되나? 아 이거 무서운데? 봐봐요. 아 이거 아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이제 안 돼. 아 한 세 대를 더 때렸겠다. 아 이거 멘붕이니까 겁나가지고 하드코어라서. 야 빨리 나와. 나와 차라리 이따 다시 와.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아 이제 들어갔다가 진짜 무조건 맞을 것 같아. 너무 겁나는데 이거 진짜. 나 봐봐 이거 방금 들어갔으면 위험했어. 봐봐요 가까이 올 때 활을 맞추면 오다가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고 지금 석궁 나이스 멀티샷 나이스 데미지 나이스 오케이 플레스 잠깐만요. 화살 5발? 이걸로 그러면 무조건 몇 대 직접 때려야 돼요. 이걸로 못 죽여. 이걸로도 일단 이걸 피해 회복할 때 와라 자 와라 엔더맨은 웬만해선 이럴 때는 공격 안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야 왜 안 오고 거기만 있냐. 자 오세요. 오나요? 왜 안 와 저기서 왜. 자 오세요. 어? 중간에 갈 건가 본데? 잠깐만요. 뭐야? 아, 왜 엔더맨? 아, 왜? 아, 왜요? 아, 씨.
바쁜데. 어, 피해보 피해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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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어, 데미지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야, 결계로 와. 왜 이렇게 결계 쪽에 애들이 많이 생겼냐? 엔더맨 잡는 게 더 빡세요 지금. 왜냐면 엔더맨은 계속 쏘아내기 때문에 더 빡셉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 저기 가만히 있거든? 어, 온다. 이거 중간에 오는 느낌이었는데 방금 패턴? 오케이, 내려올 때 때리자. 화살 딜 무조건 막히게. 좀 더 기다릴게요. 한 대. 아, 두 대. 아, 마지막 화살이었거든요? 이 간다 그냥. 으아, 아,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와, 자, 근데 피해보기 빠르긴 해가지고. 아,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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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하지? 화살이 없어. 와, 와, 짜릿해. 어디서 화살 줄 데 없나? 잠깐만, 잠깐만요. 진짜 만약이긴 한데 진짜 만약이거든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잘하면 여기 화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화살 없다 화살 없다. 오케이, 저기는 초반에 쓰고 안 썼기 때문에. 어, 나 화살이 있나 본데. 한 발 있다 한 발 있다 한 발 남았다. 어디서 한 발 주웠나 보다. 우와, 나 올드 블레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여기 떨어져 있는 화살 하나 주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정 파괴로도 완벽하게 무조건 안 죽고 화살 데미지로도 무조건 안 죽거든요? 오케이, 이제 피를 살짝 회복시키면서 해야 돼가지고 이제 검 두 방? 세 방? 그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검 두세 방. 와, 엔더맨아 제발! 좀 봐줘라! 지금 떨어져 있는 화살 찾아보는 중. 근데 없을 것 같아. 증발했을 것 같아. 어, 또 나 본 건가? 쫓아오지, 쫓아오지. 이게 결계가 동그랗게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용 내려오는 소리였는데? 가자, 가자. 이제 소리만 들어도 용이 내려오고 어떤지 알 정도로 고인물이 되었다. 저쪽? 용님! 갑시다! 어, 데미지 안 들어가! 종종 안 들어갈 때 있어요. 좀 시간 지나면 들어가거든요? 아, 제발! 제발! 이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지나야 되는 거야? 왜? 어? 여기 나갈 수 있나? 오, 블레스 블레. 오! 아! 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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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 나이스. 야, 이거, 야, 방금 죽었었어! 방금 죽었었던 거라고! 불사의 토템이 무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나이스! 무적이 아니라 빠르게 피해볼 수 있는 거라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야, 나 어떻게 무한을 안 붙여왔지? 아니, 제가 화살을 두셋이나 준비한 이유가 석궁 때문이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한이 없었으면 다섯셋을 준비했지. 석궁 때문이었었는데. 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지금 엔더맨 많아진 이유 그거다. 제가 방금 전에 저쪽에 아래 내려가면서 확인하면서 아마 드래곤이 여 위에 있던 엔더마이트를 죽였나봐요. 엔더 진드기를 죽여가지고. 어,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감히. 이제 나는 약하지가 않아. 옷 다 입었어. 엔더 진드기를 죽여서 엔더맨들이 다 풀렸나봐. 안에 있던 애들이 봐봐 없잖아. 아하, 그래서 원래 이 근처로 가면 안되는데 엔더 진드기는 쪽으로. 그래도 잡았죠 맨몸으로. 도중에 한번 입다 벗은 거는 실수였으니까. 그거 입은 거일 때 맞지 않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금방 벗었고. 잡았다. 아, 근데 나름 할만하긴 했는데 짜릿하긴 했어. 집에 갈래. 어, 어, 미칠 것 같네 진짜. 해냈다. 이거 미션이 너무 많았거든요. 맨손으로 드래곤, 아, 맨몸으로 드래곤 잡기가 너무 많았어. 이거 보상 다 받아도 될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와, 엄청 추가했다. 예, 여러분 혹시나 이걸 보시고 또 미션에 맨손으로 맨몸으로 잡기 이건 좀 선 넘었다, 이거는 미션으로 하지 말자. 봤잖아, 겁이랑 활이 있어도 얼마나 힘든지.
진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거를 미션에 걸지 말아줘. 물론 모든 미션을 다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 그게 걸리면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선은 지켜주세요 제발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드코어 야생 112차를 즐겨봤는데 생각보다 아 진짜 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 몰랐거든요. 활이 없어지면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저의 업적을 하나 달성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불사의 토템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디다 넣어놔야겠다. 아 맞아, 댓글에서 도대체 불사의 토템은 어딨냐고 왜 안 들고 다니냐고 많지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평소에 화면 가리는 게 너무 싫어서 화면 가리는 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가리잖아요. 싫어가지고 안 들고 다닐 뿐 다 창고에 넣어 다니고요. 안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갑바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입으면 절대 안 죽어. 근데 맨몸에서 그랬던 거지 갑바가 워낙 좋아서 안 죽을 것 같아서 안 입고 다녔던 거고요. 혹시나 또 다른 맨몸 위더는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더는 진짜 어려울 거거든. 왜냐면 위더가 버프가 다 있어도 위더는 나만 노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위더 같은 경우는. 자 아무튼간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112일차는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